예,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 각각의 메뉴들, 사운드 포즈가 가지고 있는 메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서머즈님이 짚어가면서 주요한 기능들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냥 언급만 하면 되는 기능들, 아니면 너무 고급 기능이라서 우리 수업 범위를 넘어가는 것들은 그냥 넘어가는 방식으로 해서 각각의 메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예, 그러면 파일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예. 파일 메뉴는 사실 일반적인 에디팅 프로그램하고 거의 유사한데, 그러네요. 뉴, 오픈, 클로즈 이런 건다 아실 거고, 예. 그리고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현재 작업하고 있는 파일을 그대로 불러오거나 아니면 그대로 저장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워크스페이스라는 기능이 있고요. 제가 이걸 예를 간단하게 들어보면, 제가 예전에 파일 두 개를 열어놓고 편집하던 거를 디폴트라는 워크스페이스로 저장을 했었는데, 이걸 제가 열어보면 그대로 첫 번째 파일과 두 번째 파일이 그대로 표시가 되죠. 제가 이걸 만약에 이렇게 위치를 바꾼 다음에 꺾어서 다시 오픈을 해도 여전히 같은 위치에 뜨는 거죠. 현재 작업 상태 그대로를 보관하는 게 워크스페이스군요. 그리고 이제 저장, save all, 이거는 뭐 파일을 저장하는 기능들일 거고. 그래서 방금 이 부분은 우리 전 수업 중에 여기 작업 흐름 할때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 생활 표현 수업 중에 작업 흐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ublish나 get media from the web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외부에 이제 소니에서 지원하는 그런 어떤 그 호스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쪽에 이제 공개적으로 파일을 올리는 그런 기능들을 지원을 클라우드 하고요. 서비스가 있군요. 그런 게 있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쪽에서 이제 받아오는 그런 기능들이고요. 그럼 소니에 있는 웹 서비스에 저장되어 있는 이 자기가 저장한 뭐 그런 자기가 것들을 저장한 것들, 가져오는. 퍼블릭한 것들도 가져올 수 있나요? 공개된 것들은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저장하고 자기가 이제 가져오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런 뭐 이건 오픈 히스토리겠죠. 가장 최근에 불렀던 것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형태로, 그리고 이걸 설명했던가요? 아니요, 안 했습니다. 나 이거는 뭐 보시면 알겠지만 Extract Audio from CD라서 CD로부터 음원 파일을 뽑아오는 그런 CD를 넣고 이걸 누르면 이렇게 CD를 리핑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CD 리핑하는 기능이어서 아주 기본적인 파일에 관련된 기능들이 파일 메뉴에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